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미임받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후님, 그러면 재표결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 방침 있을까요? 거부권 행사 후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 네 가지 중재안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과연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여당 측에서 네 가지 중재안 제안했는데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지 내용을 아직 제가 못 들어서 네 저희가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